이거 하늘색이 흰색 글씨고 의자도 파란색이네. 의자 완전 오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내일도 그 색깔로 하셨구나. 응. 그럼 그냥 하얀색 바지 입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한번 만나고 올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아 정말 우리 아이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의 여름 연경이었다. 진행받은 저는 박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 발길 대로 다니는 편.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 핫플레이스 위주의 여행, 현지 감성 물씬 풍기는 로컬 스타일 여행. 저는 현지 감성 물씬 풍기는 로컬. 뭐 인스타나 이런 데 핫플 위주로 찾아다니지 않고 찾는데 결국은 로컬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알아요? 여행지에서 영경 씨를 마주하면 진짜 너무 예쁘다고. 우리 암호 하나만 정합시다. 그의 여름 연경이었다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암호를 하나 줘요. 야 근데 그 친구한테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우리가 안 하지. 그리고 마주치면 그러면 안 하죠. 오늘 오신 분이라는 거지. 특별하니까. 네. 정말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고쳤으면 치명적인 단점을 알고 있다. 단점 5를 드셨는데 뭡니까? 단소리를 전 1살만 했으면 좋겠어요. 몇 살까지 갑니까? 농담 안 하고 3살, 4살, 5살까지 해서 제가 정말 소세지로 찌르고 싶은 적을 한두 번 알았어요. 소세지로 날 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던 경림이었다.